네, 손영일입니다. 다행히 추위도 한결 풀렸고요. 시험 보는 동안에는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8도, 진주는 3도에서 출발하며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6도, 진주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해수면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만조 시각은 통영과 마산을 기준으로 오전 10시 45분입니다. 네,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은 올랐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의령 3도, 밀양은 4도에서 출발했고 낮 최고 기온은 창녕 17도, 통영 18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1도, 산청 2도를 보입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편 이용하는 수험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